근데 사실 우리가 보통 피부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음식 이외에도 다양한 인자들이 있습니다. 등 피부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님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 친구가요. 지난주에 컵라면 먹고 턱에 뾰루지가 올라왔대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이제 밀가루를 먹거나 라면 국물을 먹으면 얼굴에 뭐가 나가지고 몇 년간 안 먹었었거든요. 혹시 피부에 독이 되는 음식이 따로 있나요? 과거 1960년대에 초콜릿과 여드름의 관계를 조사했는데 그 실험에서 여드름의 심각도에 차이가 없는 걸 확인하고 식이요법이 여드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진이 재검토한 결과 방법론적 결함을 발견하였고 최근 연구에서는 설탕, 흰빵, 흰쌀과 같은 혈당지수가 높은 식품은 빠르게 흡수되어 혈청 포도당 수치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인슐린 수치도 높아집니다. 인슐린과 IGF-1은 피지 생성을 증가시키고 부신 안드로겐 합성을 자극해서 안드로겐 생체 이용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모든 것은 여드름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뭐 설탕, 빵, 쌀 이런 거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음식을 먹어도 피부가 좋고 누구는 좀만 먹어도 바로 뭐가 나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사실 우리가 보통 피부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음식 이외에도 다양한 인자들이 있습니다. 음식과 피부에 대한 영향은 어느 부분 규명이 되긴 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참고사항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럼 원장님도 피부를 생각해서 안 드시는 음식 있나요? 그런 게 있나? 제가 특별히 많이 가리는 음식은 제 사이다는 또 먹거든요. 근데 콜라는 거의 안 먹으니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리고 이제 어쩌다가 먹긴 하지만 소세지 같은 가공류. 근데 제가 햄버거는 최근에 좋아합니다. 그래서 강남역 저희 병원 라인이 햄버거 스트리트인 거 아세요? 아, 진짜요? 네, 제가 붙인 거긴 하지만 슈퍼듀퍼, 맘스터치, 파이브가이즈, 쇽쇽버거 등이 쭉 있습니다. 맛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건 내가 꼭 챙겨 먹는다 하는 음식이 따로 있을까요? 저는 전생에 초식동물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야채와 과일을 좋아합니다. 실제 비흑색종 피부암 같은 경우 미국에서 매우 흔한 암인데 과일과 채소가 풍부한 식단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암 예방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1975년 자외선 방사선에 노출된 생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타민C, 셀레늄, 녹차 추출물을 포함하는 영양 혼합물을 식단에 첨가하면 피부 종양 발병이 크게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식습관, 생활습관 다 필요 없고 피부는 유전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일부 맞는 얘기죠. 아, 진짜요? 저도 하얗게 태어나고 싶어요. 사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인데요. 특히 피부질환 중에 일부는 매우 강력한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피부에 영향을 주는 그 인자로는 유전적인 요인 이외에 환경적 요인도 매우 중요합니다. 태양에 대한 노출, 생활방식의 선택, 피부관리의 습관 등 매우 많은 요인들이 피부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님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원장님께서 피부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생활 습관인 것 같긴 해요. 옛날부터 내려온 얘기 있잖아요. 잘 자고 잘 먹고 잘 건강하다. 소금과 자외선 차단이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아, 그러네. 그렇죠. 피부 얘기할 때 자외선 차단이 빠지면 안 되긴 하죠. 갑자기 음식 얘기 나오니까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지금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원장님 가족분들께서 이건 절대 안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음식이 있을까요? 뭐든지 한 가지만 고집하는 게 사실 위험한 생각인 것 같고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주로 먹고 건강을 해치는 음식은 지양하는데 피부 건강 이외에 우리 몸 전체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과하게 먹으면 좋지 않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만약에 피부를 위해서 원장님이 평생 딱 하나의 음식만 먹어야 된다라면 원장님은 어떤 음식을 드실 건가요? 저는 사실은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무인도에 뭔가 하나의 음식을 갖고 간다 그러면 김치를 들고 가겠습니다. 아, 진짜요? 저 해외여행 갈 때도 김치는 많이 들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근데 해외에 김치 없는 데가 별로 없어요. 케이푸드 그래가지고 다 들어가 있는데 정말 뭐 하나 없다 그러면 초장이 없는 것 같아요. 초장? 항상 초장이 아쉬워서 들고 갈 때가 있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좀 가벼운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피부에 안 좋은 음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쇼닥터 박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